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아요, 댓글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 요 퍼플 딜라이트를 데리고 나왔는데요. 제가 요 아이를 일주일 전에 이렇게 커팅을 했잖아요. 아, 그런데 지금 여기 부분이 이렇게 대는 위에는 크고 요 밑에는 너무 가늘어요. 그래서 얘가 커서 요 아이를 얼굴을 지탱하고 있기는 너무 빈약해 보여서 제가 요 아이를 커팅을 해서 뿌리 내려서 이렇게 다시 삽목을 한다고 요 아이를 커팅을 했어요. 자, 요게 요렇게 있던 아이예요. 자, 요게 요렇게 있던 아이를 제가 지금 4월 22일 날 이렇게 커팅을 했는데요. 그래서 커팅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자, 4월 22일 날 커팅했다고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놨던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요즘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그늘에다 놨는데도 지금 이렇게 꼬들꼬들 끝이 다 말랐어요. 지금 이렇게 아주 이렇게 단단하게 말랐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말랐고 요것도 지금 요 끝이 이렇게 꼬들꼬들 말랐어요. 아주 수분기가 하나도 없어요. 잎도 수분기가 하나도 없고 지금 얘도 수분기가 없어요. 일주일 정도 되니까 이렇게 다 말랐어요. 그래서 요렇게 계속 놔두면 뿌리 내려서 심어도 되기는 하는데요. 뿌리 내려서 심을 때까지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여기 이게 너무 많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딱딱해질 때까지 뿌리 내릴 때까지는 기다리지 않고 지금도 많이 충분히 여기가 많이 꼬들꼬들 많이 말랐거든요. 그래서 영양 있는 상토에 이렇게 삽목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뿌리들 잘 내려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 퍼플 딜라이트 요 일주일 전에 커팅해 놓은 거를 오늘은 요 상토에다 한번 심어주려고요. 자, 여기 있는 거는 제가 예전에 이거 집에서 찻잔으로 썼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주면 사이즈도 맞고 아주 잘 뿌리 내려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맨 밑에 마사토 물 배수 잘 되라고 깔았고요. 여기 상토. 자, 상토가 영양이 뿌리 내리는 데는 최고로 많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흙도 부드럽고 또 영양분이 다 고루고루 다 이렇게 들어있는 흙이라 소독도 다 됐고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퍼플 딜라이트를 이렇게 한번 심어 보려고요. 자, 이렇게 구멍 뚫어 가지고요. 자, 요 아이를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자, 요 아이를 이렇게 놔주시면 아주 영양분도 많고 또 흙도 부드러워서 아주 뿌리를 잘 내려줄 거예요. 자, 요렇게 여기에다 이렇게 심으니까 너무 귀엽고 앙증맞고 예뻐요. 자, 요 아이가 뿌리 내리면 이렇게 얼마나 예쁠까요? 자, 요게 있는 요 흙은 지금 상토는 지금 여기에 축축하면 안 돼요. 많이 축축하면 안 되고 살짝 이슬 살짝 내린 것처럼 이렇게 그만큼만 촉촉하면 돼요. 그래서 요 아이를 그늘에다 놓으시고 한 3일에 한 번씩만 이렇게 살짝 물이 아주 촉촉할 정도만 이렇게 뿌려주셔도 돼요. 물준 아이가 아니다. 그 정도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아이는 햇볕도 아주 좋아하고요. 요 배양토의 흙은, 배양토는 30하고 마사토는 70의 비율로 이렇게 해서 물 배수도 잘 되게 이렇게 퍼플 딜라이트 요런 다육이들을 그렇게 분갈이를 하시잖아요. 근데 요 아이는 지금 뿌리를 내려야 하는 아주 어린 아이기 때문에 제가 상토에다 이렇게 심었고요. 자, 이렇게 상토에다 심고 또 이웃님들 요게 언제 뿌리 나오나 저도 이렇게 심어 놓으면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 뽑아볼까 몇 번을 뒤다보고 이렇게 다른 것도 이렇게 심어 놓고 그렇게 하는데요. 요 아이는 이렇게 자꾸 뽑아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뿌리 내리는데 좀 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아이는 한쪽에다가 이렇게 두시고, 아이고, 한달 이상은 요 아이를 보지 않고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집에서 요 퍼플 딜라이트를 이렇게 작은 커피 잔에다 이렇게 심어 봤는데요. 너무 앙증맞고 예뻐요. 지금 요 아이가 많이 이렇게 잎이 축축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요 아이는 아직은 뿌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물은 안 주고요. 자, 3일 있다가 물한 번만 살짝 분무만 한번 해주려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뿌리 잘 내려서 아주 크게 성장해 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 집에서 이 퍼플 딜라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삽목을 했고요. 자, 이 아이는 지금 이 속에서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서 이렇게 적심, 이렇게 커팅한 아이예요. 자, 잘 자라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웃님들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우짜란 아이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커팅을 해서 또 밑에 말려서 이렇게 상토에다 심어주시면 또 뿌리 잘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개체수도 늘리고 또 요아이 뿌리 내려서 크는 이런 모습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자, 이만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자, 감사합니다. 꾸뻑.